의상에 보시면 아까 정면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베트남 사람 같으세요? 여기 서양인 쪽 같으세요? 서양 쪽 같아요. 네, 서양 쪽 같죠. 여기 베트남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띠똥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우주 항공 비행사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주 항공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과 1등이었던 우리 띠똥이랑 게르만 띠똥이라는 사람이 원래도 따지면 러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우주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1등이었던 띠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등이었던 바로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러시아에서 2등이었던 유리 가가린을 먼저 올렸던 거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요. 네, 저분보다 뛰어난 미모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이목을 받게 되죠. 주목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걸 다 계산해서 2등이었던 유리 가가린을 먼저 올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띠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게 다 1등이었는데 먼저 자신의 후타에서 2등이 먼저 올라가니까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올라가서 약 반 바퀴를 못 돌고 내려온다, 지구를. 근데 이분이 올라가서 후타로 14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목은 받지 못합니다. 왜? 먼저 유리 가가린이 건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목이 전체 주먹이 돼 있어요. 저분은 이목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러시아하고 했던 전쟁이요, 어제 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주 전쟁이라 불리는데 누가 먼저 우주에 올라가는 전쟁을 했을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먼저 우주를 먼저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뭐 할 게 없었어요. 우리 할 게 없으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폴로 11호 달 착륙입니다. 그거를 조작 사건으로 만든 거죠. 어차피 된 거는 촬영된 겁니다. 그거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네, 달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건 다 조작된 거예요. 프로 조작된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바는 다 조작이에요. 전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닐 암스트롱도 그랬죠. 자기가 가지 않았다고. 네,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영화의 한 편의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게르만 띠똥이의 상심한테로 여기가 되는데 우리 여기 호치민이라는 대통령이 저분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베트남 군인한테 항공기술하고 방어기술 가져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 이분이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베트남에 넘어와서 군인들한테 항공기술 방어기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호치민하고 하롱베이 관광을 오게 돼요. 관광을 오는데 풍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띠똥이 호치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석이죠. 대통령이 아닌 주석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선배 중에 나한테 하나만 주라. 왜? 내가 니네 군인들한테 항공기술하고 방어기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만 선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호치민이 얘기하기를 이 섬들이 내 거면 주겠는데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선조 중에 하나를 너의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해서 지금의 띠똥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섬은 아니지만 띠똥의 길을 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띠똥섬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딴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섬 자체는 여기 게 아니에요. 인사한 게 아닌 여기 나라 거라는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 영포파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승천한 기린이다. 하늘 문이라고 불리는 바위예요. 자, 우리 여기 헌집꾼이 여기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여기 한국 노래를 한 곡 부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셨다. 잘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분이 부르실 거예요. 박수! 일꾸라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사람의 남사랑 한국 노래 수학강천요 1,2,3 대주문 수강행아오이지저 짠짠짠짠 짜라라라란란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우리 국민들이 대녔던 말, 호치민의 정신과 영혼을 담아서. 우리 호치민은 굉장히 긍급 절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신 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장난치지.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솔직히 여기 국민들이 호치민 씨가 한 명만 더 나왔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딱 한 분만 더 나왔습니다. 우리 호치민 씨야 돼. 사원이라고 불리지만 일주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얼레르따님 제 선10년에 이따이 또가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따이 또에 의해서 이게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